안녕하세요. 고계시고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 삐딱시성 공감부장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토크 콘서트 사행성 미스터리 카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NC의 초피살기 미스터리 카드에 미쳐있죠. 극한유호의 무다무다 지갑털기 토도매장 여러분 오링데스, 정말 우리의 NC는 못 말리겠네요. 저는 국정감사 때가 생각납니다. 잘생기고 멋쟁이인 택진형이 이야기했죠. 저희 게임은 사행성이 아닙니다, 의원님. 대헷대헷. 황규랑 아이템은 유저들에게 가장 공평한 방법으로 아이템을 나누어주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택진이 형은 의원님을 향해 미소를 지었죠. 자,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네가 프로그램을 아니? 게임을 아니? 감히 날 혼내려고? 칼대공 홀스? 의원님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고, 게임이 빨라서 도박을 유도한다는 초딩이나 이야기할 법한 만한 이야기를 했죠. 자, 우리의 택진이 형은 도발을 하면서 국정감사 동안 약손 약발 견제만 하면서 시간이 끝날 때까지 도망다니며 승리를 쟁취했죠. 자, 국정감사 영상을 보고 리니지 유저분들은 부들부들 대며 이야기했죠. 나한테 걸렸으면 탈탈 털릴 텐데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기본 콤보도 못 넣는 사람이 질의응답을 하는 것에 안타까워했죠. 아, 불쌍맨이 자신보다 잘하는 고소화 게임을 하는데 이기려고 애쓰지만 농락당하고는 지는 모습이었죠. 자, 택진이 형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죠. 술은 먹고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닙니다. 의원님, 술이 뭔지 아시나요? 운전이 뭔지 아시나요? 술과 운전은 다른 단어이고 음주운전과도 다른 단어입니다. 리니지 게임할 때 사행성이라는 문구가 분명히 나오죠. 대단합니다. 어떻게 게임 시작할 때 사행성이라고 나오는데 사행성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자, 택진이 형은 우리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게임 시작할 때 사행성으로 나오지만 리니지 M은 사행성이 아니다. 자, 사행성이란 요행을 바라고 횡재를 하려는 것인데 리니지M은 RPG 게임이다. 그래서 리니지M은 사행성이 아닌 거다. 오케이, 이해 안 되니? 우리 스마트가이 택진형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자, 유저들은 국정감사가 끝나고 게임 시작 전에 사행성이 문구가 나온다고 말했었죠. 자, 리니지M 게임 내에 있는 도박성 빠지고 형태를 띈 과금상품 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기관이나 매체들은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았죠. 사행성이라고 쓰고 사행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택진형의 절대 권력을 느낍니다. 과거 리니지는 게임밖에 모르는 순수한 청년이 CD를 가지고 PC방을 찾아가며 점주에게 저희 게임을 설치해주세요, 정말 잘 만든 게임입니다 라고 말했었던 게임입니다. 자, 그 순수한 청년의 열정에 감동받아 PC방 사장들은 리니지를 적극적으로 밀어주었죠. 순수했던 청년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 이상의 것을 얻게 되었죠. 자, 도움을 받았던 청년은 이제 남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되었죠. 하지만 그때의 순수했던 청년은 과거 속으로 사라졌죠. 자, 이제는 나이를 먹고 사행성이라고 쓰고 사행성이 아니라고 말하는 패기를 가진 멋진 중년의 남자가 되었군요. 돈이면 다 된다기요. 똥을 팔 테니 돈을 내렴. 탈탈 털어가 주겠다기요. 자, 지금 미스터리 카드는 솔직히 도를 좀 넘었죠. 33만원 놓고 전설과 신화 카드를 빠친코 할 수 있죠. 이게 말이 됩니까? BJ들 그리고 사람들은 대박을 향해 돈을 지금 쓰고 있죠. 대출을 받고 이 기회가 아니면 드슬과 신화 변신을 뽑을 수 없다. 뭐 게임이 아닌 인생 역전. 사람들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대출을 받죠. 5천만원 안에 성공을 하면 1억을 벌 수 있다.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주인공일 거야. 도전. 자, 하지만 실패한 사람들이 나오고 한순간에 감당하기 힘든 빚을 지게 되죠. 자, 이런 것을 보고 사람들은 묘수를 생각하게 되죠. 우리는 반지 원정대가 아닌 미스터리 카드 원정대이니 돈을 내고 줄을 서시오. 자, 실패는 나누면 적어지고 성공하면 개이득. 이런 생각을 가지고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을 걷어 미스터리 카드를 도전을 하죠. 자, 성공을 하면 인생 역전. 33만원에 1억도 넘게 벌 수 있다는 역대급 사익성 빠찌꼴을 도전하죠. 자, 비트코인 대란대와 닮아있죠. 33만원으로 1억 5천을 만들 수 있죠. 자, 33만원으로 454배를 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면 호구다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타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판때기에 앉아 빨간거를 외치며 올인베팅을 하고 올인이 나죠. 자, BJ들은 연신 펌프질을 합니다. 일생일 때 마지막 기회. 자, 이번 거 같은 대박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는다. 지금 해야 한다.
성공하면 얼마냐, 남자라면 가야지, 예, 이런 말을 외치며 과금을 합니다. 자, 2천만원, 1천만원 날라이고, 씨부레 것을 외치며 나올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100만원만 더 해볼까? 지금이라도 나오면 본전인데 카드 한 장 남았네. 저거 내 건데 저거 다른 사람이 뽑아가면 어떻게 하지? 대출이라도 받아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합니다. 자, 사람들은 자제를 못하고 또 돈을 빌리고 대출을 받아 도전합니다. 자, 제 지인들도 100만원, 200만원 도전을 합니다. 자, 일하고 있는데 저에게 또 전화가 옵니다. 야, 신발 어떻게 하냐? 이번 달 급여 다 날린 것 같은데 대출 받아야 하나? 돈 좀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미스테리 카드는 사행성을 넘어 그냥 도박입니다. 사람을 현혹하고 자제력 있는 성인들까지 도박 판때기에 앉히고 있습니다. 자, 정부와 관련 기관은 NC의 이런 만행을 멈추게끔 해야 합니다. 지금 NC의 이런 행태는 판매점 도끼 만행 사건보다도 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NC 관계자분들, 우리의 추억이 담긴 리니지를 더 이상 당신들의 욕심에 게임을 망가뜨리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자, 리니지 M은 우리 모두의 추억이 담긴 게임입니다. 그리고 택진이 형, 젊은 날에 형을 좀 생각해줬으면 해. 형은 도박판을 만든 게 아니라 유저들과 소통을 할 수 있고 같이 유저들과 호흡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든 거잖아. 이제 그만 멈춰줬으면 해. 자, 할 이야기는 다 한 듯 하군요. 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촬영을 마칩니다.